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약간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그 이제 뭐 물리에 쓸모가 없어서 그게 왜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이게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수학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저 개인적인 이제 그 느낌은 뭔가 제가 수학을 이렇게 막 논리를 하나하나 막 만들어 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보다는요. 이제 막 문제를 풀었을 때 아 내가 뭔가 발견했다 막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아 이거는 원래 있었고 내가 이거를 처음으로 발견했어 이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이제 그 생각으로는 저에게는 적어도 그 수학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만큼 사실 실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것 수학에서 이제 어떤 거를 발견하는 거하고 이렇게 막 그 어디 우주에 나가서 이제 뭘 발견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 이제 신기한 발견인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동감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하기가 조금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펜로즈 책에 보면은 이제 물리 세계라는 게 있고 수학 세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 세계도 하나의 실체로 이제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그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세계 수학자들 때 저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학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학 세계가 진짜고 여기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거는 이거 무슨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같은 제가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예 저기 다들 각 그 분야별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 세계에는 현실 세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고 수학 세계는 물리 세계에서부터 출발하거나 물리 세계 관련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 더구나 그렇게 이제까지 못 봤던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그게 현실에 우리가 이제까지 못 봐왔던 존재하지만 못 봐왔던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할 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전공 분야별로 다른 다들 그 분 전공에서 갖고 있는 그 전공에 대한 애착일 것 같고요. 뭐 지난번 시간에서 보셨던 뭐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전에는 리만 가설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도 있는 거고. 하승열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군집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현상들이나를 갖다 바라보는 것들 다들 매력 있는 분야였고요. 이외에 제 강의 파트 2에 대한 것도 하면 저는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강의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시간상 그 패널 토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살펴보는 동안에 지금이라도 아직 입력하지 않은 분들은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맨 앞에 보이는 그 실명으로 쓰신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라님께서 써주신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황준목 선생님 설명하시면서 전공 분야를 갖다 복소기하학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복소수가 뭔가요? 갑자기 이제 기하학과 복소수 이야기 나니까 복소수에 질문도 해주셨고요. 복소수를 사용한 유클리드 혹은 비유클리드 그래프라는 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등과학 연구에서는 킬러라고 이야기하셔서 어떤 것들을 없애고 계신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복소수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뭐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그 실수에다가 그거를 이제 같이 붙여갖고 만든 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 수라고 그런 이름도 썼는데 수학자들이 이걸 많이 써오다가 보니까는 지금은 실수보다 이게 더 완벽한 수로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특히 순수 수학 쪽에서는 실수가 굉장히 특수한 수고 복수수가 이제 제대로 된 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실수는 복소수의 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현상들이 복소수 위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림자만 가지고 봐갖고서는
진짜 일어난 일을 못 볼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수수 위에서 봤을 때 많은 현상을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그거를 실수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는 또 좀 복잡한 문제인데, 저같이 그냥 좀 게으른 사람은 그냥 복수수에 빠져서 그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를 죽이고 있냐고 뭐 그런 말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대상은 제가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킬러가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 못 봤죠. 죽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죽일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20년 넘게 쫓아다니던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죽이고, 제가 죽기 전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처치한 다음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킬러는 죽일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아까 그 스님 그림 이제 선본들을 갖다가 표시할 때 양끝점을 갖다가 평면 A, 평면 B에서 표시한다 그랬을 때 각각 그 평면 A, 평면 B를 표시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복소수 하나로 표시하는 거니까, 혹시 복소기학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4차원 선분의 양끝점을 표현하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표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데, 아까 여기 들어보니까 그 질문에서 복소수 좌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복소수를 이용한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린 그래프도 복소수를 이용한 그래프도 그렇게 그립니다. 사실은 거기서 실수축을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드리기는 쉽게 이해하기는 처음엔 힘든데, 결국 그림이라는 건 다 그냥 보조적인 거고, 저거를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저게 실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수 직선이고, 저게 복수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복수수 직선이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끝에 있는 질문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물리적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증명, 물리도 증명해야 되는지, 물리 방정식의 증명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되게 그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런 거에 좋은 예인 것 같아서 그걸 그냥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답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그 물리학에서 나온 이제 가설, 그러니까 이제 가설인데요. 그걸 이제 강한 우주 검열 가설이라고 불러요. 이제 Strong Cosmic Censorship Conjecture. 근데 이제 그 자체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그게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블랙홀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내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제 되게 그 이제 너무 신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그 블랙홀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요, 너무너무 중력이 세서 빛조차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의상 그 멀리 떨어지는 저희는 블랙홀 내부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이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내부에서도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성립하고 일반상승이론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수학적으로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탐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 중 하나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 유일한 무기가 이제 수학적 엄밀성인 거죠. 그 세계에 이제 그 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게 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일단 만들고 나면 그러면은 관측되어지지 않은 사실들,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성질들, 관측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식들을 만들 텐데, 그것들을 갖다 극단적으로 하면 도대체 이런 현상도 벌어질까? 그리고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면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는 실체인데 뭔가 싱귤러한 어떤 점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물리적인 의미가 뭔가를 갖다가 거꾸로 알아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증명의 방정식의 증명 혹은 엄밀한 유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들죠. 그렇죠. 네.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질문인데요. 신민주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수업에 들려주신 기하학이 플라톤의 아카데미 현판에 쓰여 있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 기하학인가요? 아마 유클리드 기하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질문은
그 당시에도 차원에 대한 아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유클리드 기하학을 갖다 확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원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비기 유클리드 기하학 뭐 점점 확장되어지는 사고의 넓이를 넓힌다 그랬는데 과연 그 당시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을지 아니면은 차원을 확장하게 된 거는 역사적으로 언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잘 그리스 수학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2차원과 3차원 그러니까 평면하고 3차원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2차원 유클리드 기하학이 그 차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 그리스에서 그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국가라는 그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랑 그 제자랑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 애들한테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첫 번째로 가르칠 거를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이거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평면 기하 얘기를 해요. 평면. 근데 그때 보면은 기하라고 말하는 건 그때는 평면 기하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 기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 아니냐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3차원 유클리드 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차원 유클리드 3차원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간 기하 유클리드란 말 안 쓰고 공간 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간 기하학은 특별한 필요성을 그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평면 기하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즘처럼 뭐 위아래로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공간 기하학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걸로 생각했지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기하학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아마 그 소크라테스 대화 상대는 이거는 공간 기하학은 필요가 없지 않나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거기 제동을 걸고 공간 기하학을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2차원 평면 기하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서 해야 되는 기하학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록 당장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두 차원의 다른 점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그 다음 단계로 된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4차원 이상은 그때는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아마 그 우리 오승진 교수님께서 그 강연해 주셨듯이 네.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걸 처음 사람들이 인지한 거는 아인슈타인 이후이니까 결코 그전에는 4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면은 칸트 시절에는 이미 시간과 공간은 선험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때의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입체 3차원 공간이었을 테니까 3차원과 시간을 분리되어지는 공간으로 생각한 거가 아마 과거의 고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런 관점이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꾼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평면과 입체 혹은 시간 이걸 갖다가 깬 증거 같은 고차원 혹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졌는지 오늘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4차원 이상으로 확장한 결정적인 사람은 리만인 것 같아요. 리만 시대에 네. 왜냐하면 가우스도 그 강의를 듣고 놀랬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가우스조차도 4차원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리만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부분에 있는 질문 다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다섯 번째 있는 건데요. 그 다른 학문 분야나 응용되어지지 않는 순수 수학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름다움 혹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탐구심인가요? 이건 뭐 수학자들한테 하는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나름 그냥 각각 생각은 달리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본질적으로 응용성이 없다면 그냥 진리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인지. 저는 물론 이제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얼마나
이게 과연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위키피디아에 보면 매스매틱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거는 사이언스하고 아트가 아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이언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학자들 중에서도 좀 더 사이언스에 가까운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이 있고 아티스트에 가까운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티스트의 좀 그런 저는 그러니까 수학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더 매력을 느끼고요. 실제로 그 실용성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 어떤 건가 물어보셨나? 근데 이거는 좀 저로서는 예, 저희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응용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수학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를 갖다가 볼 때 단순한 아름다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를 꼭 다뤄야지만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수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응용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수학이 굉장히 커다란 파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만큼이지만 더 넓은 세계를 가야지만 우리나라의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바다를 가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육지의 한계가 어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의 의미는 넓게 하다 보면 아 우리가 지금 잘 적용되어지는 영역은 이만큼인데 근데 사실 조금만 넘어가 보면 이제까지 잘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왜 그 경계가 생길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한계, 그 문제들의 해결책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주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 현실에서부터 한 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를 갖다 바라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질문을 사실 어려운 질문이어서 뒤로 좀 미루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좋은 그 참 좋아요 표시를 갖다 해주셨는데요. 사모예드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차원이 높아지면 거리의 개념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고차원에서의 거리의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표준화시킬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좀 더 나가서 응용한다면 아까 보여주신 로봇 팔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뭐 뒤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과연 아인슈타인의 그 방정식 봤을 때도 뭔가 어떤 곡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곡률을 갖다가 표시하려면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평행선인지 가까워져서 평행선이 아닌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거리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어려운 질문이어서 뒤로 미뤘었는데 뭐 나름의 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최초로 이런 개념을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만이 고 차원에서 어떻게 거리 개념을 생각할지를 그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만 계량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미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미적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는 그 두 점의 거리를 그냥 고차원에서 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리만은 두 점의 거리를 바로 잴 필요가 없고 한 점에서 거리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작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잴 거냐 속도 말하자면 속도죠 아주 잠깐 움직이는 거를 재는 거니까 속도인데 그 속도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고차원에서도 그거는 뭐 어느 차원이나 똑같이 한 점에서 살짝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재느냐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은 모든 아무리 쉬어져 있는 공간도 아주 작게 보면은 유클리드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유클리드에서 거리를 재는 것처럼 살짝 움직이는 거를 잴 수가 있다 이게 리만 계량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는 이제 그거를 적분을 해서 그러니까 미적분을 써야지만 제대로 그 거리를 재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짧은 거리, 그 경로를 구해서 거리를 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명이 어렵네. 제가 들어도 잘 이해를 선생님 오승진 교수님의 버전은 그 이제 사실 약간 이것도 근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이제 이렇게
그 미적분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이제 내시라는 수학자가 이제 증명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이렇게 휘어진 공간이라고 해도 이제 충분히 큰 유클리드 이제 아주 고 차원의 이제 아까 그 황정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고 차원의 유클리드 그 공간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그 구면 이제 3차원 안에 있는 구면 위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정의하듯이요. 사실 이제 모든 그 이제 이렇게 리만 이제 기하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역시 어려운 질문이어 가지고 제 버전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전 기하학 전공이 아닙니다. 기하학 전공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점만 있으면 그러면 대상만 있으면 집합이죠. 거기다가 뭔가의 거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질문하셨던 노팔에 대한 것들을 거리라는 개념 어떻게 붙일까가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고요. 그거를 잘 붙이시면 새로운 기하학을 갖다가 이제 창조하게 되어지고 각각의 기하학은 그 각각의 기하학 나름의 거리 개념들을 갖다 잘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기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그 패널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인답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못 하셨거나 생중계 참가자인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 icaos.org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패널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수님들 말씀하고 강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패널의 본분을 읽고 그냥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혼자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게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물론 제 혼자 강의할 때는 좀 얼떨떨했는데 패널은 참 훨씬 재밌네요. 훨씬 재밌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을 통해 기하학의 중요성과 그 매력을 갖다가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카우스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출제 범위에 기하가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찬반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해 주신 분 선착순 1000명에게는 과학의 바나나 위유 기프트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연을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를 접수하신 분들께서는 2주 뒤에 4월 25일 강연을 들으실 예정입니다. 한승구 교수님의 게임 이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임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경제학을 인생에 빗대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던 명강연자 한승구 교수님의 강연을 우리가 듣게 될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김두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실 예정이십니다. 오늘로 두 번째 그 진행을 맡아봤는데요. 이게 참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학자들이 이런 수학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것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 그 수학에 많은 저희 수학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계시는 황중목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저와 강연자 패널 여러분들도 전부 다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기하학에 대한 아름다움 감명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는 강연이 없고요. 파트 2 수학 크로스의 첫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